모바비 편집 프로그램만 사용해서 만든 여행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혁키입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뭘까요? 컨텐츠? 카메라? 제 생각엔 편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편집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편집 프로그램 말고 초급자, 입문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모바비 편집 프로그램을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셨고 또 실제로 영상을 만드신 분들이 많았고 제 친구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길래 아무것도 모른다 해서 모바비를 추천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입문자에게 직관적이고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카드 남겨놓 테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202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해당 편집 프로그램은 맥 그리고 윈도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컬러 러시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영상 색감을 수정하려며 4가지의 자동 조절 아니면 제가 직접 밝기, 대비, 채도 뭐 여러 가지를 만져서 프리셋을 만든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됐는데 이번에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2021에서는 11개의 컬러 러시 추가됐습니다. 누아르 럽부터 화성 여행까지 있는데 본인 영상의 느낌에 맞게 색상 럿을 씌워주면 아주 빠르게 보정할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그때그때 다르게 영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버레이 효과의 발전입니다. 오버레이 효과가 모바비 2020에서는 6개밖에 없었고 2개의 영상 클립을 겹쳤을 때 상단에서만 오버레이 편집이 가능했고 아래에 있는 영상 클립은 자유롭게 편집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트랜지션이 상단 영상 클립에는 적용되지 않고 하단에 있는 영상 클립에만 적용됐었죠. 근데 이제는 영상 2개를 겹쳐서 오버레이 작업을 하면 보다 많은 오버레이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상단에 있는 트랙에서도 트랜지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임라인의 변화. 원래 타임라인에서 영상을 넣을 때 첫 번째 영상, 그 다음 두 번째 영상을 붙이면 자석처럼 이렇게 딱 붙게 됩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영상과 영상 사이의 공간을 공백으로 주고 싶은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찰싹 달라붙는단 말이죠. 이번 모바비 2021에서는 타임라인에서 자유자재로 공간을 주고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가면 또 착 달라붙습니다. 근데 만약 기존 사용자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그냥 자석처럼 찰싹 붙는 게 편한데 원래처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화살표 있죠? 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그냥 찰싹 달라붙습니다. 다시 한번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면 자유자재로 타임라인을 옮겨다니며 영상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크롭입니다. 영상을 크롭해서 내보내면 영상 품질이 좀 저하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라서 영상을 확대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영상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21 버전은 크롭을 해도 영상 품질이 많이 나빠지지 않고 최대한 품질을 살리면서 크롭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오디오 동기화인데요. 이전 버전에는 오디오 동기화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번 2021 버전에는 오디오 동기화가 생겼는데요. 예를 들면 영상을 찍으면서 녹음기는 따로 쓰는 경우 아니면 정면에서 찍을 때 그리고 측면에서 찍을 때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찍는다면 오디오 동기화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일단 영상 두 개를 겹쳐 올려 재생해보면 정면에서 찍을 때 그리고 측면에서 찍을 때 음성 싱크가 맞지 않습니다. 이때 두 개를 겹쳐서 드래그를 하면 동기화 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때 음성 싱크가 딱 맞아졌는데 플레이해보죠. 아니면 정면에서 찍을 때 그리고 측면에서 찍을 때 자 이렇게 음성 싱크가 딱 맞아졌습니다. 그 뒤에 필요한 음성 부분만 살리고 나머지는 음성을 아예 0으로 바꿔주던지 음성을 분리해서 삭제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2021 버전의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초급자, 입문자를 위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사용자가 점점 많아져서 조금씩 다양한 기능들과 입문자도 어느 정도 시도해볼 수 있는 정도의 업데이트를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2020을 쓰시던 분들이 2021 업그레이드 된 버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새롭게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 2020 버전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2021 버전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가 가격이 4만원에서 6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만큼 사후지원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지금 2021 버전을 살펴보면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는 42,000원, 에디터 플러스는 62,000원입니다. 그냥 에디터와 에디터 플러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2021은 무료 체험판을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체험 기간 동안 편집은 되는데 편집해서 영상을 추출하면 커다란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옵니다. 일부 사용자들이 구매 후에 영상 추출이 안 된다, 10번 시도해도 될까 말까다, 뭐 이거 안 좋은 프로그램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문의를 넣어보니까 컴퓨터 사양이 안 되면은 영상 추출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체험판으로 7일 체험해 보시고 영상 추출이 안 된다? 그러면 구입을 하시더라도 영상 추출이 똑같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체험판이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편집을 해서 영상 추출도 되고 뭐 쓸만한데? 쉽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남겨드리는 쿠폰코드를 입력해서 구입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코드를 통해서 구입하신다고 해도 저에게 오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냥 20% 할인 받는 거예요. 영상 편집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능협기 중요성 시리즈가 있거든요. 인트로의 중요성, 조명의 중요성, 자막, 노래의 중요성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능협기였습니다. 아듀.